안녕하세요. 말하고 싶은 1분 프랑스어. 저는 엠마입니다. 오늘의 표현은요. 부탁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영어의 please처럼 모든 문장 뒤쪽에 붙여서 좀 공손하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자, 여기서 s'il. 만약 그것이. 이때 S는 축약된 형태로 영어의 if와 유사한 만약이라는 C입니다. 여기에 VU, 당신의, PLE, 마음에 든다면 PLE는 원형은 PLE어 동사로 무엇무엇에 마음에 들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해보면 만약 당신의 마음에 드신다면 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부탁해요 라고 PLEASE로 기억하시는 게 사용하기 좋아요. 자, 그렇다면 부탁해요는 존댓말이죠. 친구한테 부탁할 때는 부탁해 라고 해야겠죠? 반말로 쓸 때에는 요 무 부분만 뜨로 바꿔주면 됩니다. 시드플레, 시드플레, 부탁해. 자,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부탁해요. 시드플레, 반말로는 시드플레 라고 한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차오.